서리령 님 반갑습니다. 킹시의 시작. 과즙. 폭발 포션. 나가블린. 소리 없이 힘들었습니다. 까까. 되게 게임레다님, 광원님 반갑습니다.
휴식 괜히 눌렀나? 편향 창공지능 핵분열 잼돌아. 근데 수비 두 개 강화돼 있는데. 아이고, 수비 두 개 다 빠지네. 뺀복 감귤즙 먹는 것 같습니다. 소리 성대모사하면서 클리어시 만원 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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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까까 어 자방뺄 까까 오, 33330 뼈용 까까 또 333이네 중막이 까까 333 스네코 나오면 게임이 이상해져. 까까 어? 카카버리 빌드업 까마귀 고기는 드로스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까마귀는 기억할 것입니다. 어이구 에이 네크로 파광 아쉽다. 그래도 뭐 교본 정도면은 워낙 좋으니까. 아이고, 알고리즘 써야지. 밀짚뽕 때문에. 흐구
메아리 책이었던 거임. 교본의 정석. 메아리 상공지능이다. 아니 뭐지? 진짜 메아리만 나오네. 케이득인 부분. 이제 보스에서 메아리 안 나옴. 교본 획. 실수했네. 이렇게 맞을 필요가 없었는데. 알고리즘이나 두 번 쓸걸. 헬로 월드 엔딩이다. 아니, 뭐지? 바바 영상 이제 하나 남았어요.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아, 창공 두 번 써야 되는데. 이거 진짜 돈 벌어야 된다. 신고하십시오. 메가 크린 놈들한테 전해. 이제 반복 쓰고 창공지능 빨리 두 번 써야 돼. 창공지능 좀 빨리 나올래. 천천히. 아이씨. 급할 거 없기 때문에. 이것이 창공 메아리 탄 두 장의 시너지. 봐봐, 이제 한 편 올라가면 다 올라갑니다.
30분 넘게 걸렸던 스테이지들 잘라버렸더니 지나치게 줄어들었어. 근데 그렇게도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 풀타임 40시간짜리라. 창공 기계학습. 이창공 흑우새. 지금도 댕들인데 창공 더 들어가면은 끝장날 것 같은데. 투입기. 소비 투입기죠. 소비 투입기면은 흑우새도 할만하겠지. F에 불만 많이 봅시다. 불불, L불, 상점. 아니! 버그 아니야, 진짜? 이 정도면은 버그. 합리적 의심인데. 메모장 꺼라. 안 돼. 킹성 장격. 킹성 장격 코스트 안 돼서 못 쓰지. 그래서 들어와 가고. 투입기 소비 냉기고체 이렇게 가야지. 차가 수리 못했다. 눈 헬퀴기 아르헤리님 반갑습니다. 눈 헬까지 들어가면 드로우 너무 딸리지. 헐. 헐. 제거가 나을까? 천천히 나을까? 메아리 언제 오냐? 대갑축
너무 힘들다. 불 많이 보면서 최대한 강화를 좀 합시다. 깨실 장소. 역장 역장 쓸 수나 있나? 근데 창고 있으니까 뭐 쓸 건 없긴 한데. 야, 아니래죠? 그 아니람 때문에 메아리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레오자르크님 반갑습니다. 진짜 핸드 진짜 1억이냐? 미소기는 반갑습니다. 냉정함 싹 다 택 맨 밑에 처박혀가지고 아니 부적 지금 나오면 또 부적 특이잖아. 불편하네요. 응? 아 불 루비 열쇠 남았구나. 아유 뮤직하트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아유 이런 현두미. 뭐야 메아리 덱이 없었구나. 나 왜 메아리 덱에 있는 줄 알았지. 너무 오랫동안 메아리가 되게 있는 마냥 튀어나와가지고 되게 있는 줄 알았네. 생각해보니까 난 메아리가 없었어.
근데 이건 진짜 오해할 만했다. 아이, 미친 혐도미들. 3연속보다 더 많이 나왔을걸요? 또 나왔어? 아싸! 버퍼 사스택이다! 터져봐! 네 심장은 터지리라. 번창까지 빼는 게 나을까? 와우! 아니다. 오버하지 말자. 13인첩. 졸라세. 긋어내기 필요하죠. 잘될것 같아. 작은 카카드라. 아유, 미친. 파워카드 너무 많다. 근데 일단 투입기 소비라서 까마귀는 문제가 없어. 그리고 메아리, 아, 메아리 없지. 아, 왜 메아리 잡고 있는 것 같지? 근데 저거 창공에서 메아리 뽑으면 메아리 돼. 메아리 자가 소리로 40피라면은 풀피까지는 아니어도 풀피 비슷하게 갈수 있어. 고체 슬롯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좀 천천히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때리면 안 돼. 창공에서 또 메아리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창공 쓰면 되겠다. 메아리 나올 때까지 존버합니다. 나왔죠?
아니, 어차피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이건 운 영역이 아니잖아요. 자가수리 40필 했으니까 이제 넘기면 된다. 아, 알고리즘. 아, 내 알고리즘. 알고리즘 좀잘 키워라. 아니고, 알고리즘. 지금 꼬리 저게 뭐야. 얼굴이 반쪽이 됐네. 달팽이. 오예. 달팽이색. 임자 만나죠? 역코스트 창공이죠? 달팽이 싹. 어우, 참. 아, 이것도 알약 쓰면은 온순해집니다. 진짜 달팽이 3단 디버프 미친 것 같아. 창공지능 보면서 최대한 시계 스택 안 주고 싸우면 결국에 이깁니다. 어차피 투입기 소비가 다 해봤기 때문에. 유튜브 썸네일로 56 메리 언제 오냐? 천천히 잡을게요. 달팽이의 형상을 한 거지, 달팽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번개고체 없애고. 메아리 뽑아야 돼, 이거. 아, 메아리 뽑을 필요 없나, 굳이? 아, 그래도 풀피 채워가자. 네. 증전기. 메아리 받고, 풀피 채워갑시다. 시에 고통받는 핑핑. 어우, 사다수리 이제 50장 최대 10번 들어오야 됨. 끔찍. 최대 10턴 동안 이 꼴을 봐야 된다. 어, 기계학습. 드로우 실수 안 하게 조심. 됐다. 이제 폭풍 쓰고 달리면 된다. 달팽이색. 가시에 찔려서 아프죠? 33333333333333 스네코를 암시하는 것인가? 부적특.
저기 그렇지. 냉장함 세계는 제거를 못하네. 제거해보자. 버퍼? 아, 참네. 힘 깎였다. 이것도 40필 봐야겠지? 어우, 끔찍해. 아우, 끔찍해. 잠깐만. 소주 때문임. 아무튼 그럼.